뭐? 이 개새끼. 개새끼 뭐? 아니 난 샹년과 샹놈의 존재 가치가 있다 없다보다는 그 수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. 야 은정아, 은정아, 야. 아니 어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스러울 수가 있지? 야 이 미친 새끼야, 내가 편집 순서대로만 해놓으라 그랬지. 네가 뭔데 이 새끼야, 네 맘대로 어? 걷어내고 말고야. 이 건박진 새끼야, 내가 어려운 거 시켰냐? 어? 내가 어려운 거 시켰어? 아 나 진짜 개나 소나 다 아는 걸 왜 못하냐고. 어? 아 내가 이걸 왜 뽑았지, 진짜 짜증나게. 어? 내가 좀 환장했다 너 때문에. 정말이지 힘겨웠지만 뭐 참을게. 너 새끼들도 한낱 가엾은 노동자일 뿐이고 주둥이로 똥 싸는 것밖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새끼들일 뿐이니까. 하고 버텼어. 너 나한테 네 오빠라고 해볼래? 뭐 이 개새끼야? 어? 야 은정아, 은정아, 야, 왜 그러니? 아니. 어, 은정, 야. 야 이소민, 너 여기 사람들 무시하는 거지? 죄송합니다. 다시 할게요. 다시 하게끔 하지 말라고? 야 그게 네가 할 일이야. 너 그럭저럭 한 거 같지? 카메라가 거짓말해 다 드러나. 나는 네 기분 상관없고. 야 여기 사정 없는 사람들 있어. 그래도 다 자기 할 일들 하잖아. 이기적인 새끼, 너도 네가 할 일을 해내. 네. 아이 개새끼야! 너 내가 몇 번 말했어? 와봐 일로. 카메라 꺼진 상태입니다. 걸리적거리지 말라고. 그거 부셔버릴까? 카메라 꺼진 상태입니다. 아 그래? 확인하게 가져와봐. 가져오라고 이 개새끼야! 적당히 해라. 시끄럽잖아. 삼각편대야? 여러 가지가 있네. 나한테 그런 거야 지금? 여기 시끄러운 새끼 너밖에 더 있냐? 어. 그러네. 그렇구나. 너는 뭔데? 미친년이야? 아는구만 뭘 물어봐. 그래 나 미친년이다 이 개새끼야. 개새끼? 너 저분 보고 개새끼라며. 같은 종 아니야? 넌 달라? 넌 뭐 개쓰레기 새끼냐? 여기가 우리 뭔 몰래 들어왔니? 허가받고 정당하게 일하고 있는 거야. 네가 걸리적거린 거라고. 어따 대고 나를 귀한 자식한테 욕짓거리야? 어따 대고 사람을 개로 만들어? 사람이야, 귀한 사람이야. 네가 뭔데 지랄이야? 이씨 뭐? 이 개새끼. 개새끼 뭐? 유빈, 네가 이겼다. 준비해 빨리! 자, 촬영 시작하겠습니다. 촬영 준비하실게요. 나 기부했어. 벌써? 기부? 응. 그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대가 없이 내놓는 그거? 응, 그거. 아, 나 잘 못 들은 거. 기부했대, 기부. 할 수 있지. 얼마? 다. 다 얼마? 다. 어, 다는 좀 많은데. 그냥 다? 응. 싹 다. 왜? 그러고 싶어서.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냥 다? 응. 상의하면 입장 차이만 보게 되지. 근데 안 봐도 알 것 같아서 그냥 알아서 진행했어.
그렇구나. 욕쟁이 할머니. 욕쟁이까지는 알겠는데 할머니는 또 왜 붙는 거지? 아세요? 내가 이 사람 구해줬지. 아, 정의로웠어. 가는 길 막아서 치운 느낌 아니었나? 아, 그게 무슨... 아, 여긴 이은정 후원자님이신데 아시는 건가요? 후원자? 예, 그... 왜? 그 일전에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다큐감독, 전재산 기부. 아... 그... 아... 그 사람, 이 사람... 아, 몰랐네. 진작에 얘기하지. 근데 또라이야? 그거 다 기부하면 어떡해? 뭐? 또라이? 아, 그게 또라이라면 전 지금 또라이의 양대 산맥을 보고 있는 거네요. 예? 양대 산맥. 영광입니다. 영광입니다. 은정아, 네 생각은 어때? 나 죽겠어. 자, 좋아. 인문학적으로 접근해보자. 난 역사와 예술이 인문학에 포함된다고 생각한 입장인데, 예컨대 여자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전리품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 역설적으로... 그만? 아니, 난 샹년과 샹놈의 존재 가치가 있다 없다 보다는 그 수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. 그 이해를 위해선 역사적으로 거슬러... 그만! 됐다. 됐어. 나 갈래. 좀 대본대로 가면 안 돼?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라고 쓰여 있지. 뭐 이걸 그대로 말할까? 뭔 생각이 그렇게 복잡한데. 알아듣게 말해. 너만 못 알아듣고 있어. 못 알아들면 고개만 끄덕거려. 왜 자꾸 받아치는데. 너보고 다 알아들은 것도 아니고 모르면 감추는 노력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잠깐 쉬죠. 아, 그래. 너 오늘 나한테 왜 착해? 착한 게 불만이야? 왜 공격 안 하냐고. 넌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야. 방어적인 사람이지. 말만 하면 트집 잡고 그랬잖아. 트집을 잡은 게 아니라 틀린 걸 잡은 거지. 이런 데는 얼마예요? 보증금 2천에 월 450. 거짓말. 예? 여기가 주변 시세보다 한참 낮게 나온 거예요. 하자도 없고. 이런 건 얼마예요? 1000에 150. 거짓말. 사무실 구하시면서 1000에 150이 세요? 우리 효공이 갖다 줘야지. 먹어볼래? 어떤 맛인지 알 것 같아. 전쟁터 맛. 와, 주방 이거 못 쓰겠다, 이제. 이사할까? 아니, 어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스러울 수가 있지? 뭔가 벌어질 것 같지 않아요? 뭐요? 모르겠어요. 알려줄까요? 그럼. 참. 이게 도대체 뭐라고? 자. 다 지웠어요. 복사본은? 뭐 범죄 영화 찍어요? 다 먹었다. 갈게요. 기억에서도 지워라. 감독님. 100m 몇 초에 뛰어요? 15초! 되게 빠르다.
미워하던 너를 연락했던